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쳐 섬겨왔던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민족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너희는 광야에서 보냈던 이 40년의 생활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생활은 너무나 길고 괴롭고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늘 부족했죠. 언제 이 시간이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이 매일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예전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애굽을 탈출하면 더 나은 삶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힘든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광야의 삶은 기억해야 될 삶이 아니라 잊어버려야 할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모세는 이 괴로운 삶을 굳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삶을 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함임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낮추다는 말은 원래 괴롭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렵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시험하다 라는 이 원문은 어떠한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확인하고 입증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뒤에 보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인지 알고 싶어 하셨다라고 말하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자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며 살겠다라고 수없이 고백했지만 막상 힘들면, 막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너무나 못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삶이구나. 먹고 사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신의 살고 죽는다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날마다 목격하고 경험했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 무너뜨리기 위한 곳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곳이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곳에서 허망하고 다 없어질 것에 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끌어내셔서 정말 사는 곳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으며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이 참 광야와 같은 시간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시며 그렇게 이루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번쯤 인생에서 경험해보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일 안 하고 마음껏 쉬어보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보고 인터넷 예배도 드려보고 사람도 안 만나면 서로 부딪힌 일들도 없어서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만나서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했던 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온전한 주의 자녀로 서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기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또다시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나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약해질 때 지금의 시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회복하는 이 축복의 시간들로 지금의 시간을 채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바랍니다.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삶 억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버지, 진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치는 광야로 오라. 험악한 자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여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